많이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담임쌤 저희 반에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어떤 고등학교인지 아는데 선생님이 그러셨나요? 왜 그러셨어요? 경기도 안녕하세요. 하남시 청소년들의 청소년 이야기를 끊임없이 자유롭게 나누는 하청수 원테이크 라디오입니다. 와. 자, 저희가 왜 원테이크냐? NG 없이 진행되는 라디오이기 때문인데요. 자, 청소년의 나이가 9세부터 24세인 거 다들 알고 계셨어요? 어머.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되죠. 아, 리액션이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하청수에서 저희가 유일한 청년 동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 서포터즈를 소개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희입니다. 와! 저는 전재민입니다. 저는 최진리입니다. 저는 이현복입니다. 저는 윤진영입니다. 네, 그럼 1부에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와 앞으로의 진로와 꿈 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진리쌤,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네,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생 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저부터 얘기할까요? 아니면 우리 진리쌤부터 할까요? 중고등학교 때 꿈부터 얘기해볼까요? 아, 좋아요. 꿈 좋아요. 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역시 중고등학교? 먼저. 일단 저는 고등학교 때는 내내 약간 조향사라고 하세요. 오, 어울린다. 네, 조향사 이렇게 향수 만들거나 이 향을 조향해내는 사람인데 오. 그래서 화학과를 이렇게 지망을 했었다가 여러 군데 그 지원을 했었는데 화학과는 아이스포켓도 하나도 안 붙어. 그래서 지금 청각학과라는 곳을 배우고 있는데 청각학과 네, 전망도 좋고 만족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쌤은요? 저는 3년 내내 사회복지를 희망해서 지금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우와 멋있다. 중학교 때 꿈이 뭐였어요? 저 중학생 때도 3년 내내 사회복지 전했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초등학생 때는 처음에는 치과의사. 왜 하필 치과의사예요? 많고 많은 의사 중에 다들 아시죠? 부모님들의 영향이 가장 커요. 약간 엄마가 치과의사 어떻냐 이런 시절 사짜지고. 그럼 지민쌤은? 저는 이제 제이쌤이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도 사회복지학과였는데 이제 사회복지사를 꿈꾸다가 이제 사회복지학과로 간 케이스고 원래는 심리학을 좀 꿈꾸고 있어가지고 임상심리사나 이런 걸 꿈꾸고 있었는데 이제 약간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심리학과를 가면은 대학원을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내가 4년 동안 대학교를 공부하는데 또 대학원까지 간다?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간 케이스고 이제 복수 전공으로 저는 예술심리 치료를 이제 따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진영쌤. 저는 좀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는 남자 궁금해. 사연이 남자 이렇게 막 재밌는 건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때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무슨 운동 하셨어요? 그때 특공무술이라고 막 텀블링 하다가 발목 접질려서 발목 부러지고 정강이 부러져서 입원하고 엄마가 심심할까봐 핸드폰을 사줬는데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첫 스마트폰이었어요. 제 인생 첫 스마트폰. 그걸로 막 하다가 이걸로 뭔가 다른 걸 해볼 수 없을까 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IT 쪽에 관심이 가가지고 지금도 계속 IT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런 스토리. 재밌다 재밌다. 진짜? 네. 아,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 때 방송부를 했어가지고 방송 촬영, PD 이제 기획 그쪽에 꿈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왜 궁금해? 아니 머리가 머리 지금 머리가 길잖아요. 감독님 스타일이야. 너무 잘 어울려서 맞아 봉준호 봉준호 맞네. 맞아요. 오늘 머리띠 없어요? 아,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성적이 안 돼가지고 방송 쪽은 못 가고 컴퓨터공학과를 가가지고 그 계속 공부 방송 쪽 일을 하다가 아 뭔가 몸의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 왜 그래요?
뭘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IT 전공으로 아예 확 틀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어 그럼 여기서 잠깐 이과 손? 이과. 우리 진이 문과. 아, 나 진리스 문자로서 어떡해. 아, 저는 되게 인생이 즉흥적이에요.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 뭐지? 해외 봉사를 좀 많이 갔었어요. 오,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에서 갔었고, 고등학생 때는 제가 지원을 해서 동티모르라는 나라 다들 아시나요? 네. 드라마만 봤어요. 네, 어디 있어요? 저기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열흘 동안 해외 봉사를 갔어요. 더 가기를 갔어서 이제 제가 그런 걸 좀 겪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쪽에 꿈을 가지고 있었죠. NGO 단체 같은 데서 일하는 걸 나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구호 활동가라는 이름의 이제 그런 진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막상 가보려더니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영어를 약간 이렇게 놔버린 사람이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등학교 때 진로를 궁리를 하다가 제가 좀 드라마를 좋아한답니다. 알죠.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중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중국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너무 제 스타일인 거죠. 네, 유치뽕짝하고 달달하니 네, 원래 남의 연애가 더 재밌는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중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중국어에 관심이 생겨서 네, 중국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생이 좀 즉흥적이죠? 근데 좋아하는 거 따라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괜찮은 거 재밌겠다. 그게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그냥 그 이유가 또 있는 게 제가 다양한 중국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아, 도움이 됐어요? 아, 진정한 도움이 됐어요? 네. 너무 좋은데? 아니요. 뭐야? 지금은 약간 시들시들해진 상태라 더 고민 중이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미디어를 복전하고 있습니다. 잘 어울려. 네. 멋있다. TMI긴 한데 상견례 봤어요? 영화? 당연하죠. 재밌어요? 제 어때요? 인스타 스토리 보고. 아 영화? 아 못 봤어요. 어땠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상견례 드라마를 꼭 보시고 보셔야지 이해가. 물론 다른 스토리긴 한데 그 꼬여져 있는 게 드라마를 안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드라마를 봤는데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모르시는 분들한테. 드라마요? 네. 그 상견이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모두에 있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지민쌤이 물어봤던 거 계속 해볼까요? 문과, 이과? 아, 네. 저는 문과. 저는 문과. 문과 타입. 어? 문과 타입. 다들 어땠어요? 사실 저는 문과 선택하면서 제가 사회복지사에 좀 뜻이 또렷해서 그렇지 주변에서 항상 아 문과 대학 나와서 뭐 하냐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과 친구들 하는 거 보면 또 직업이 되게 번지르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 이과 갔어야 됐나? 뭐가 안 됐더라도 갔어야 됐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은 없었고 그냥 아 사회문화나 윤리 배우면서 아 역시 잘 맞아 이러면서 너무 좋아. 근데 막 지구가 아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건 그래. 저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너 재밌어요? 난 이과를 과학이랑 수학이 좋아서 간 사람이라 맞아 다른 사람도 있고 문과가 싫어서 온 타입이 아니고 그리고 수학도 너무 어렵고 대단하다. 수학과학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수학 한 중3 때까지 재밌었어요. 나는 유일하게 잘하는 게 수학하고 과학이었어. 국어,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아, 수학, 과학만 엄청 잘했어. 나도. 그래가지고. 국어 공부 누가 하죠? 시험 보기 전에? 3학년 담임쌤이 국어쌤 아니었어요? 전 알고 있거든요. 와우. 저는 국어나 영어를 좋아했다기보다는 사회를 좋아했어요. 맞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그 국제국어 쪽을 생각했던 게 저 사회를 좋아했어요. 특히 지리를 되게 좋아했는데 지리를 좋아했는데 제가 한국 지리에서 시베리아 무슨 영향 기후 원조 남서쪽 그런 거 배우기 싫었는데 그런 걸 배우더라고요. 맞아요. 지구과학. 네, 지구과학.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지 모르고 전 세계 지리가 배우고 싶어서 한국 지리를 배웠는데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사문을
3교시로 갈아탔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죠? 요즘 친구들은 세계지리 그렇게 맞아요. 안 나눠져 있는데 진짜 이거 얘기하는 순간 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진짜 세대 분류학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저 처음 듣는 얘기다 진짜. 요즘 애들 통합사회 통합사회 막 통합과학 맞아요. 그러면은 뭐 화학하고 생물하고 이렇게 안 나눠지고 그렇게 잘 안 나눠지는 걸로 그럼 시험 보는 것도 안 나눠져요? 아 제가 그 거기까지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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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약간 모든 그 과목들을 얕게 배우는 느낌인 건가? 뭐 1, 2단원은 뭐 지구과학 그럴 수도 단원. 있죠? 근데 아예 단원마다 이제 지구과학 생물 배우다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근데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아 맞아 요즘은 진짜 완전 학점제로 바뀌고 맞아요. 있다 맞아요 맞아요 고등학교가? 고등학교도 학점제로 맞아요. 메이플 고등학교 맞아요 중학교도 시험 없고 이제 그래서 3년 동안 130학점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한 거죠 거의 학사네 우리는 4년 동안 130인데 대학교는 그러니까 불쌍하다 9시 등교는 해야 되겠지 그치 9시 등교는 해야 수업이 맨날 공강 없잖아 걔네는 아 걔네는 공강 없구나 우린 있는데 휴가 없어 쉬는 날도 없어 못 만들면 우리도 없어요 아 맞네 오늘 금공강 생겼어요 와 아, 너무 부럽다. 나 금요일날 이번 학기 금요일 학교 가는 죽을 뻔했어. 저 근데 월요일 1교시. 아 그건 좀. 그건 좀.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네. 수업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만큼 입시 전형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수시, 정시? 저 수시. 저도 수시. 완전 수시. 저 완전 학종. 저도 완전 학종. 저는 논술. 왜요? 눈술로 잘 할까 똑똑해. 그러니까. 역시 안경맨. 완전 육학종. 저도 육학종 육면접. 근데 육학종인데 저는 담임쌤이 이러면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담임쌤이 저희 반에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3학년 담임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3학년 담임쌤이 정말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원서도 받으지도 않고 챙겨줬어요. 저는 그래서 컨설팅도 받지 않고 그랬어가지고 담임 선생님 말만 고지곳대로 믿다가 대학을 네. 저 진리스 어느 고등학교인지 아는데. 선생님 모르세요? 왜 그러셨어요? 경기도.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학종이랑 그다음에 그. 교과? 교과. 네, 교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는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수능 그 뭐지? 최저. 거기 다 알아서. 네, 수능 최저 준비하다가 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학종으로 왔어요, 저도. 근데 웬만하면 다 학종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학종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약간. 비리? 그러니까 그 교내 활동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약간 특목고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요즘 자소서 없어진 거 알아요? 아니 내가 그 자소서를 얼마나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내내 자소서 다들 쓰시잖아요 맞아 학교에 노트북 가지고 다녀서 맞아요 나 매일에 막 자소서 막 한 트럭으로 있어가지고 저도 근데 요즘 자소서 이제 이 올해부터인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럼 다들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생기부 그런 것만 두고 완전 생기부. 네. 근데 생기부도 수상 경력 안 들어가고 도서 안 들어가요. 공사일품도 안 들어가요. 공사가 안 들어가요? 그럼 왜 아니 그럼 약간 수치상으로 그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진짜 그 활동으로 교내 활동.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세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세트. 세부 특기잖아. 맞아. 그럼 담임 선생님의 역량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네요. 담임 선생님 그런 거는 전처 망하는 거네요. 보고 계세요? 전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 세특이 중요합니다. 이제 바빠지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는데, 진짜 자소서가 없어지다니. 저 진짜 자소서 때문에 골머리 앓았었는데 이게 자소서가 문제가 뭐냐면 저쪽 선생님한테 가면 여기를 고치라 그러고 저쪽 선생님한테 가면은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라고 하고 이게 어느 선생님 기준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선생님한테 또 피드백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한번 국어쌤하고 수학쌤하고 싸웠어요
그 자소서 하나 자소서 때문에 그 문장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었냐 하면은 이제 국어 면에서는 이제 만약에 내가 뭐 되게 수학에 능률이 좋고 뭐 그런 식으로 썼다 하면은 국어 면에서는 아 수학만 엄청 뛰어나게 나오는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수학쌤하고 국어쌤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엔 그 문장 빼버리고 다들 이렇게 이런... 기억나는 입시 스토리 있으세요? 입시... 저는 딱 하나 있어요. 면접, 6면접이라 했잖아요. 면접 날짜를 헷갈린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 가야 돼요. 어떡해. 근데 심지어 일요일이 이제 교복을 입고 가는 학교였고 토요일은 사복을 입었어야 되는데 토요일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가지고 어떡해.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 추운 날씨 아시죠? 다들 10일 엄청 추운 거. 맞아. 그때 니트 조끼 벗고 그 교복에 명찰이나 그거 그 카페에서 가위 빌려가지고 다 뜯고 진짜 그 셔츠랑 치마만 입고 들어갔어요. 헐. 그 학교에서 가운을 빌려주긴 하는데 그때는 약간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그치. 입으면 막 괜히 가운 입으면 불안하고 약간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다 하고 이렇게 막 달달 떨면서 어떡해. 그럼 면접 내용이고 집중도 안 돼. 맞아요. 그 왜냐면 딱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오자마자 막 눈물 나고 그땐 그랬었는데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다들 입시하면서 너무 맞아요. 고3 때 다 간절하죠. 맞아요. 너무 간절했던 거. 다들 어떠셨어요? 뭐 기억나는 썰 같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아니면 학교를 그 학교 아니 그러니까 학교 면접을 딱 갔는데 내 친구하고 이제 딱 같이 갔는데 그 친구는 되게 잘 본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 친구 잘 봤구나 해서 내가 면접을 보는데 되게 말을 떤 거지. 말도 떠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때 나 17년도 그 입시 때는 나 때는 좀 그랬는데 맨 마지막 멘트 중에 딱 그게 있었어. 아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뽑아주 아니 저는 잡초입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이 멘트가 딱 기억이 난 거야. 그 멘트를 딱 했지. 교수님 앞에서. 근데 이제 반응이 되게 떨떠름한 거야. 그래서 아 망했다. 난 이 대학교 떨어졌다. 해서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집을 가고 이제 결과가 나올 날에 그 친구 떨어지면 난 붙은 거야. 오, 그 잡초의 힘이. 잡초의 힘이. 이게 잡초인가? 잡초를 뽑으셨어. 지금의 대학교인가요? 지금의 대학교. 그걸로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잡초 때문에 뽑힌 게 맞다. 우와 대박. 진짜로다가 이거 꿀팁이다. 저는 잡초인가요? 지금은 대학교 23년도에 꿀팁 맞나요? 면접 꿀팁. 다들 이렇게 힘들게 합격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약간 그쪽 과랑 비슷하게 진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바뀌신 분도 계세요? 저는 바뀌었어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학과 특성상 문과에서도 어문은 완전 네,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너무 레드 옵션이라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미디어를 복전하는 중이랍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진로는 미디어 쪽으로 좀 가질 생각이신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배워두면 쓸모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인정. 저는 인정. 그 마음에 동의해요. 네, 맞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맞아. 이 세상에 영상 편집 하나 할 줄 알면 날 어딘가는 쏟아. 그럼요. 사실이지 않아요. 내 자리 하나 없겠어. 아니요 나중에 갑자기 막 최진리 유튜브 시작하고 최진리 목소리만 나오고 구독과 좋아요. 괜찮다. MC 초이입니다. 진심은 어떠세요? 저는 작년 상반기쯤에 인턴을 했었었는데 회사 인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가 너무 딱딱하고 너무 재미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턴을 끝내고 바로 휴학을 때렸어요. 난 멀어야겠어. 멋있는 녀석이야. 나는 졸업하고 이런 회사에 평생 다닐 수 없다. 해서 일단 놀자 해서 휴학을 때리고 계속 놀았죠. 근데 너무 놀다 보니까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번 학기 복학하시죠? 그래서 놀다 보니까 아 이렇게 놀 바엔 좀 자기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인턴을 다녀보니까 그 일단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되더라고요. 제 분야는. 그래서 올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멋있어! 진짜 멋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바를 3개나 그래서 알바를 3개나
멋있는 멋진 대학생. 멋있다. 인턴은 그러면 청각학과 관련. 네네. 우와 멋지다. 아휴. 제가 알기로 우리 지니 쌤이 스카우트 제안을 받으셨다고. 아유. 근데도 안 당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나도 되는데. 아 근데 저는 지금 학교를 한 학기 남기고 남았거든요 한 학기가. 근데 이 한 학기를 안 남 아 그 버리고 그 다시 조기 취업을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학교 생활인데. 저와 굉장히 다른 생각 갖고 계시는군요. 일단 빨리 뜨고 싶어. 저는 빨리 뜨고 싶어서 빨리 저는 조기 취업을 해서 취업계를 내고 싶습니다. 진짜. 저는 그래서 학교 생활 남은 게 너무 아까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송하다고. 멋있다. 와, 멋지다. 멋있다. 나 지니쌤처럼 나도 받고 싶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지니쌤 어때요? 지니쌤. 아직 사회복지? 저는 이제 따끈따끈하게 실습을 마친 전공생인데요. 실습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회복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사회복지도 되게 분야가 다양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제가 4학년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좀 잘 진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생각했던 건 그대로 계속하고 있긴 한데 군대 갔다 와서 사실 열심히 놀았거든요. 지금은 그냥 백수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쩐가요? 그 저는 일단은 처음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방송 쪽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턴도 막 넣어보고 어디 유튜브 편집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진짜로 아 거긴 재능의 영역이다. 이거를 너무 확고하게 느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완전히 바꿨죠 진로를. 원래 과 컴퓨터공학과로 바꿔가지고 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쓰면서 컴공과 코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제이슨. 사실 저는 대학교 입학하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사실 취직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무언의 자신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게 특히 저 진수쌤이랑 저는 사회복지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를 일하면 확실히 기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해내는 것도 있고 나랑 같이 성장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있는데 내가 이제 돈이나 그런 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다 보면은 내가 원래 이걸 하고 싶었던 목적을 떠나서 조금 내 스스로가 약간 물들까 봐 사회에. 그래서 약간 그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이 일을 할 때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고 내가 데리고 갈 애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돈적인 부분이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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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긴 한데 이제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애들한테 도움이 돼주고 싶은데 이제 제가 가다 보면은 약간 승진의 자리에서나 그럴 때 아 걔네보다는 이걸 조금 더 신경 써 하면은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약간 그렇게까지 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게 약간 조금 사회에서 약간 많이 보인다고 조금 느껴져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회가 보이더라고요. 제이슨 과목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라고. 윤리와 철학을 가지면 이번에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 아 못 잡았어. 못 잡았어요. 그럼 내년에 들으면 되죠. 그거를 들으면 확실히 사회복지학과는 약간 윤리와 철학? 약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명감이랑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실습하면서 느껴가지고 그런 게 제이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들 진로 정하면서 고민인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제이쌤이랑 지민쌤 사회복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많잖아요. 뭐를 꿈꾸고 계세요? 지민쌤. 저는 일단 우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뭐 복지관이라든지 근데 복지관은 근데 분야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뭔가 좀 제가 어쨌든 4년 동안 전공 지식이나 기술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좀 실천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뭔가 사실 조금 이른 생각이긴 하지만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약간 정책적이라든가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
일단 진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네. 전 완전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 최종 목표 아프리카에 학교 짓기. 어머, 멋있다. 진짜 한번 세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진짜 현장에서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약간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된달까? 약간 돈, 명예 이런 거. 내가 진짜 하고 있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지. 근데 제가 실습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급여가 적은 거예요. 적다고 하는. 네, 적대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그 현실을 부딪히지 않고 내가 이상만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거. 근데 이상만 쫓으면 아프리카에 학교를 못 짓는다고 하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수단이나 그런 방법 같은 게 제가 이상을 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돈이었으면 좋겠는 거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가지고 그 돈을 쓴다는 건 사실 그렇게 뿌듯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이슴이 이렇게 계속 경계를 하고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근데 다들 약간 진로 결정할 때 이런 거 고민되지 않으셨어요? 약간 돈이나 미래 아니면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런 게 조금 중요한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지. 하고 싶은 일? 전 제일 중요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 해도? 저는 이번에 실습하면서 느꼈는데 저는 제일 최고가 저의 행복. 그래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는 약간 직장은 무조건 워라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뭔가 실습에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약간 저의 그 저희 약간 전공의 실천 현장이 워라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거의 현실을 깨달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자기 커리어에 쌓는 거라던가 아니면 자기 개발 아니면 그 인간관계들 회사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다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워라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부수적인 것도 다 중요하구나 약간 그런 거를 좀 깨닫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제 기준에서 워라밸이 살짝 낮아진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현복쌤은요? 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뭐 프로그램이 돈 좀 많이 잘 번다 뭐 이런 분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케바케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냥 어차피 신입일 뿐 돈은 없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려고요 하면서 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처음에 제가 청각학과를 선택할 때는 일단 청각학과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왔긴 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일도 하게 됐고 또 그래서 준비를 캐나다도 하고 있어요. 멋있어. 맞아요. 저는 약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세속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아 좋다 좋다. 차라리 협업하시면 소원 많이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저는 죽을 때 제가 놓고 가는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놓고 가는 재산이 아니라 사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쓸 이거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세우면 거기 후원?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지도 못할 거 어차피 그 제 인생 목표가 그거예요. 너무 좋네. 돈 많이 벌어서 다 화원하고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마무리 멘트를 벌써 끝났나요? 예. 아,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가요, 그쵸? 아쉽다. 아쉽다. 진짜 마무리 멘트 읽어주세요. 아니, 지금. 아니, 학교 합니다. 네. 학교 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두산 펴주시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봬요! 필고지사와 HYBS는 신입기술을 절찬리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사항은 하청